배고파서 혼자 근처에 밥 먹으러 가려고. 아, 불은 끄고 가야지. 아무도 없지? 점을 좀 늦게 먹고 약간 좀 밥 먹을 시간은 아닌데 배가 고파서 그래서 혼자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식사 시간 때가 아니라서 거리는 한산하네요. 네. 오늘 날씨는 살짝 피어요. 제가 그저께 우리 사무실 직원분들한테 추천받은 중국집을 갑니다. 여기 짬뽕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중국집. 네, 맞습니다. 때가 아니라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늑하네요. 네. 사장님, 그 차돌짬뽕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뿔 닿는 것 같네. 두근두근.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외식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짜장면이에요. 네. 시켜 먹을 때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생각을 할 때, 중국집이 제일 먼저 생각나면서 짜장과 탕수육 이거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중국집에 가는데 오늘은 혼자고 그리고 여기가 짬뽕이 맛있다고 해서 그래서 와봤습니다. 뭔가 얼큰한 게 땡길 때 짬뽕이 땡기잖아요. 보통은 대부분 제가 중국집에서 이제 음식을 시킬 때 10번 중에 8, 9번은 짜장을 먹기는 한데 그 같이 먹을 때 또 이렇게 나눠서 먹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또 좋아해가지고 그래야지 또 탕수육도 예. 네.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고 촬영 같은 거 하면 이제 지방에 갈 때 있잖아요. 숙소도 잡고 그럴 때 쉬는 날이면은 그 숙소 근처에 네, 중국집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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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이 왔어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을 와. 뭔가 불맛이 살아요, 있는? 오. 아, 여러분, 식사하셨죠? 네. 잘하신 분들, 오늘, 네. 짬뽕 한 그릇 어떠세요?
와. 차도 불맛이 확 살아있어가지고. 와. 김맛도 되게 깔끔해요. 네. 보통 이제 짬뽕 같은 거 막 매운 거 먹으면 되게 막 뭐지? 컬컬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기침도 좀 많이 하고 이 뭔가 뒤에 어떤 매운 거에 대한 쓴맛?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막 즐겨 하진 않는데 이 짬뽕은 매운 거를 많이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께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청경채. 뜨끈하게 먹으니까 참 좋네요. 맛있다. 직원들과 같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 뭐 다른 것도 우리 직원들 먹고 싶으면 같이 시켜서 나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무지에. 응. 단무지에. 네. 양파에. 춘장을 찍어 먹어봅니다. 아이고 좋다. 벌써 다 먹었어요. 아유. 또 너무 욕심내면 안 되지. 네. 마지막 한 모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석세스. 추천받기 참 잘했네. 네,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또 짬뽕, 차돌 짬뽕 끝내줬네요. 네.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또 일하러 가야죠. 오늘은 그렇게 또 스산하진 않습니다. 괜찮네요. 날씨가 흐리지만. 여러분 잘 먹고 갑니다. 빠잉.